헝그리의 TV 아이덴티티 모바일이 신작 모바일 RPG 엑소스 사가의 국내 및 글로벌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엑소스 사가는 사라져버린 황제의 검 엑시스 트루크를 찾아 정의 기사단 킹스 가더스가 펼치는 모험 이야기를 다룬 게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유저들분들한테 전통적으로 익숙한 2D 사이드 스크롤링 RPG고요. 화려한 스킬 액션,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전략과 조합의 재미가 있는 그런 RPG입니다. 게임의 일러스트 작업에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에 참여했던 유명 작가 SR과 신바루가 참여했으며 웨메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수준 높은 그래픽과 화려한 스킬 액션 연출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자체가 웨이브로 뚫으면서 이제 스테이지를 깨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멀티레이드라고 실시간으로 이제 다른 유저들이랑 매칭을 해서 그 거대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싱글레이드 같은 경우는 혼자서 들어가는 건데 조금 이제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좀 해서 이제 내가 혼자서 들어가서도 한번 일부터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식 서비스에는 약 77종의 캐릭터와 360여개의 탐험 모드, 총 80레벨까지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물섬, 아레나, 협동, 싱글레이드 등의 게임 모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 등 136개국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 등 총 11개의 언어로 엑소스 사가를 서비스한다고 하네요. 번역이 넓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이제 신규로 레지스터하는 NRU의 숫자가 기본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글로벌 서비스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계속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덴티티 모바일은 엑소스 사가의 정식 서비스를 기념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다양한 게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타 다른 모바일 게임보다 일러스트 면에서 뛰어난 엑소스 사가. 플레이 패턴 역시 직관적인 만큼 유저들의 높은 호응도가 예상되는 게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엑소스 사가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